치면 냄이 나오잖아. 그렇게 가시면 되지. 괜히 이분한테 불편 드리기 무서워. 근데 이 어르신도 전화번호도 안 주시더라고요. 전화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못 받았어요. 근데 명함만 드리고 취재하고 왔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사실 미술을 기호로 바라보는 것처럼 답이 없어서 내가 이곳을 낙후한 곳으로 바라봐서 언제든 떠나야 될 곳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내 해묵은 어떤 뭐 이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73년인가요? 이렇게 뭐 수치로 승격되기 전에 이제 그 3년 전쯤에 그 8월 달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서울에 1000개 놓고 주민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 따먹기 하듯이 살짝 그 근거 놓고 분양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, 국가에서.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뭐 이제 정상적으로 양성화 하듯이 이렇게 커다란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서 새로운 삶을 진작시켜준다라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왔지만 실제로 왔을 때는 허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막 생활부터 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그 생활사라는 건 말도 못하죠. 그때 많이 죽었다고 해. 뭐 광주대단지나 성남이 형성됐던 이런 그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온전하진 않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블록스나 뭐 저처럼 뭐 작가지향적인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다수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앞만 보고 전진했고 마치 국가가 그랬듯이 국민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넘겨짚을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 안에서도 분명히 고민했던 분들도 있고 또 문학작품도 나와 있고 그 당시에 회상하는 뭔가 기록들이 또 남아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게 내가 주목할 대상이고 또 어떤 게 또 걸려서 가야 되는지.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 광주 대단지 사건 시작부터 이랬다라는 도시의 어떤 한계와 잠재력, 혹은 서민의 삶을 그대로 응축하고 있고 근현대 도시 역사를 함축하는 그 지역성으로서의 성남인데 또 이 작가님들이 이제 다양한 그 생각을 이렇게 포진해서 바라봤을 때 더더군다나 또 회상연극 형태로 주민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전혀 다른 그 안에 맥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크로스해서 볼 수 있으면 조금은 더 아까 그 이발소 사장님이 기자님이 쓰신 글을 보통은 되게 거세해서 보고 시큰둥하실 수도 있는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금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전화까지 연락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최소한 겉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궤적과 성남이라는 지역성을 조금 침착하게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애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경기도 광주라고 했을 때 또 경기도 광주는 어떤 연관이 있나?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걸 확 공감이 간 게 우리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직접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. 미래의 신도시까지만 해도 막 허업을 그 숲속에 노루랑 멧돼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도시화 돼버리고 지금 다 사람들 위주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남에 그 새로 그 제3신도시 만드는 것도 거기서 사람들은 안 쫓겨나 하려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외지의 다른 사람들은 또 그곳에 이사갈 걸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어떤 갭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40년 동안 지키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마을,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지용쌤하고 제가 논의했을 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냥 한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려고 했었거든요.
그분의 일생을 어떤 골목길에 관련된 어떤 연계된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. 그냥 한 인간의 그 삶에 집중했을 때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젊었을 때에게 어떤 교차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좀 더 확장된 도시화의 개념? 그런 전체 마을의 개념으로 생각이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의 이제 차이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? 그런 것들 달라도 되는 거라서 그게 뭐 다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?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회상연극, 제가 이제 회상연극을 토대로 노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들한테 다른 세대들한테 어떤 삶의 가치로 공유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으로서의 이제 교류를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삶의 내용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 삶의 내용 안에 이 공간은 배경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직접적인 무대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블록도 올라올 때 올라가면 갈수록 제 시선이 하늘을 향해요. 빛을 평소에 일상에서는 빛을 향하거든요. 내 발과 내 주변을 살피고 이래서 빛을 향하는데 이 블록스를 올 때는 몸이 이렇게 기울면서 하늘을 자동으로 보게 되더라고요. 저한테는 하늘을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그게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자연, 내가 태어났던 어떤 그 원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.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. 좁구나. 이 길에 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? 여기는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은요, 내가 참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. 주차도 잘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 오랜만에 주차지. 예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브룩스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서 태평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요. 태평동을 저 밑에 대로변서부터 한 번씩 올려다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. 큰 나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큰 나무,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나무다. 가지가 수만 개, 수억 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다라는 생각을 했고, 조금 전에 이제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분 요괴를 좀 다녔는데. 위로 찾기를 하고 있나? 내가 골목을 하나 잘못 들면 여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못하고 내 몸만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. 저 아파트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저 이렇게 도로변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이국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여기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이국적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멋있다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?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.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요. 블록스라는 이름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고 블록 그러니까 집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골목고 저기 골목 똑같고 좁고 또 작고 다닥다닥 촘촘하게 붙어있고 근데 같은 모양으로 쫙 붙어있잖아요. 나란히 있는데 그런 레고블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선은 이제 건축재 자체가 빨간 벽돌이 주종이잖아요. 거의 뭐 통일되다시피 그 어느 순간에 빨간 벽돌로 반지하를 낀 2층 집을 이렇게 지어서 세를 놓고 살았던 게 이제 생활 환경 자체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작가는 이제 뭐 이 경사를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쪽에서 작업한 작가 중에 그런 작업 저는 실제로 보진 않는데 얘기를 듣고 되게 저도 그거 재밌다. 삼각형으로 이제 그 캐스팅을 한 거예요. 길에
성남에도 뭐 랭킹 1, 2, 3, 4 뭐 이렇게 해서 몇몇 가파른 지역들이 있잖아요. 겨울 되면 험난한 운전 잘한다라는 것부터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되게 재미난 현상이긴 한데 저도 이 동네에서 운전할 때는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. 블록스 대표는 아예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시고 근데 그 경사도를 그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이렇게 캐스팅을 떠서 이 지역성을 이제 그 예술적 감수성으로 딱 이렇게 그 던져놓는 그런 작업도 기억에 났거든요.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이런 가파른 지형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선생님 한 분이 개별적인 집들, 개별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특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전체가 연결되면 커다란 어떤 근현대사를 함축한 블록스 지하의 방공호로 있었다는 얘기는 남북관계를 이렇게 그대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시설물이 될 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활용이 돼서 주거공간으로도 쓰이고 또 뭐 이전에 여기 뭐 피아노 가게가 있었는데 블록스라는 계획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이제 역사성, 성격은 조금씩 달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고 연대 아닌 연대 전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우리 삶을 한번 그 반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 블록스라는 이름에도 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저는 이제 단대동에 살 때 우리 친구 집을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. 그때는 달동네 간다고 하고 갔거든요. 단대동도 가파른데 제가 서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가 되게 높아요. 높은 데를 막 씩씩거리고 올라갔다가 또 집에 가면서 또 하천을 건너서 씩씩거리고 집을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높다란 집에서도 더 높은 곳이 있어서 내 친구 집에 달동네 간다고 갔던 게 지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었나 보다. 지금 뭐 이렇게 그 흑인 사태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지만 그 안에서 주동자가 누구냐 가지고서 논란이 많잖아요. 선거용이다, 뭐 내부적으로 백인이 저지른 짓이란 뭐 음모론도 있고, 때로는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, 그 강자는 때려봐야 내가 아프다고 해봐야 반응도 안 하니 내 옆에서 뭘 갈구는 형태, 이런 구조가 언어상으로 있지는 않았었을까? 우리 구도심이라고 했듯이 구 안에 신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차별성을 내재하는 것처럼 그런 건 조금 고민해보기 좋은 동네다. 맞아요. 내 삶을 반추해보면서 예전에 그걸 못 느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 안에서 조금은 좀 인권적으로 내 친구하고 알게 모르게 어른들이 갈라놓은 지금 아파트에서 가르는 것처럼 그런 그 적지 않은 그 어떤 오해들을 스스로 쌓아오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옛날에 그 전에 그 분당 사시는 분들이 꼭 항상 하는 말이 그랬어요. 나 일단 성남 가야 돼. 그쵸? 이러면 저희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분당도 성남인데 근데 그거 인정을 안 해요. 나 성남 가야 돼. 나 성남 가야 돼. 성남 사세요? 아니면 분당 살아요? 그리고 이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어요.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고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본시가지를 칭하는 말이 달라요. 처음에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는 그냥 부시가지 맞죠? 부시가지라고 부르다가 글씨도 안 터지네. 그 다음에 본시가지. 그 다음에 지금은 본시가지 본도심. 네, 맞아요. 네, 그러다 이재명 시장님까지는 본도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원도심. 항상 원도심.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좀 위례나 분당이나 다 성남 시 안에서 하거나. 네. 위례는 세 개로. 위례는 어디까지 서울이고 어디까지 성남이고.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분당 동 딱 이게 인식은 성남 안에 분당이라고 인식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분당에 사시는 분 스스로가 그런 관점을 취하기를 원했고 또 안목적으로 이제 구시가지 뭐 신시가지 이렇게 갈라서 그런 개념도 아니고 아예 분당 별도로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 뭐 이거 됐잖아요. 근데 그게 무너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
저도 이제 이렇게 블록스 대표하고 백화점 전시 끝나고 이렇게 택시 타고 돌아올 때 분당에 사셨다가 판교 사시는 분에 의해서 실감을 했거든요. 과거에 무조건 그 천당 아래 분당이었는데 판교가 생겨나니까 다리만 건너면 그 임대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. 여기는 구닥다리, 여기는 새로운 것. 그러니 이게 이쪽 지역에다가 더 씌웠던 어떤 개념이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입장이 선 거죠. 가해다 피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이제 그 경제 논리 순전히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기업 논리죠 사실. 어디다 분양을 대규모로 하면서 그것도 그 지금은 소품종 다량 생산 시대라고 하지만 아파트만 하만 해도 뭐 이렇게 그 2천 가구 이상 돼야 뭐 대규모로 뭐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이런 식의 논리를 씌웠잖아요. 그러니까 대량으로 또 획일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공급을 해야만 주도권을 가지고 실력 행사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시세도 형성한다는 궁극적으로 시세를 형성한다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그 이름 안에 이렇게 학군도만 학군이 사실은 그 키워드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저도 공감이 되는데 애를 키워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도시에서 오래 사셨던 분 입장에서는 되게 터무니없는 거죠. 분당분들이 판교를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것처럼. 근데 항상 보면 기업에서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어떻게 될지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할까 봐요.